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다면 가장 작은 것들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세계를 탐험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곤충은 페어리플라이입니다. 길이는 겨우 0.2mm,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서 마치 공기 중에서 헤엄쳐 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작은 곤충은 다른 곤충의 알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기생말벌의 일종입니다. 정말 놀랍죠? 사람 몸에서 가장 작은 세포는 정자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꽃은 울프리아입니다. 크기는 0.1에서 0.2 정도. 쌀알보다도 훨씬 작아서 물 위에 떠있는 작은 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수질 정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물리학으로 가면 세상은 더욱 작아집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쿼크와 렙톤. 현대과학으로도 아직 그보다 더 작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입자 가속기 안에서 찰나의 순간. 빛나는 이 작은 입자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작은 것 속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큐리오 박스.